오늘은 옥수수 밑을 제거하면서 중간중간에 나와 있는 풀들을 뽑고 하였습니다. 지금 고랑을 보시면 풀이 굉장히 많이 나 있습니다. 그렇지만 풀을 완전히 매는 것보다 풀과 함께 공생할 수 있도록 놔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중간중간은 풀을 매기도 했다가 두기도 했다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중간에 밑을 뜯은 흔적과 중간중간에 보시면 풀을 뽑은 흔적이 보입니다. 일부 고랑은 또 그래도 하다가 또 풀을 내기도 하였답니다. 깔끔하게 정리는 된 듯하나 그러나 풀과 함께 자라는 것이 옥수수가 그 튼튼하게 자라지 않겠나 하는 마음에 일부 고랑은 매다가 다시 두었습니다. 요즘같이 가뭄이 심한 이때 풀들이 있으면 어느 정도의 가뭄도 방지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 그대로 두기도 했답니다. 지금 여기도 보시게 되면 일부 고랑에 풀이 너무나 많이 올라와서 일부 고랑은 풀을 매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중간중간에 보시게 되면 작년에 유기농 들깨를 키웠던 들깨떼를 중간중간에 깔아 놓았기 때문에 한 고랑씩을 넘어가면서 지금 들깨떼가 깔려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들깨떼가 깔려 있으니까 가뭄도 해소되고 풀도 제대로 나지 않고 함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각 고랑마다 두 줄마다 한 곳씩 나서 거의 보면 들깨떼가 가득가득 놓여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3일 전에 모두 싹을 방제하였는데 또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또 모두 싹을 다시 방제해 줄 생각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옥수수가 굉장히 튼튼하게 잘 자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랑에 풀이 굉장히 많이 나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